네, 안녕하세요. 버거포인트 조정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2021년도 워드프레스 보안 현황이라고 하는 이 보고서를 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이 보고서는 이제 패치스택이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내놨습니다. 이 패치스택이라고 하는 사이트는 오픈 코드들, 이게 오픈소스 오픈 코드들에 대한 보안들을 해주는 그런 서비스들을 제공해주는 업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보고서가 굉장히 좋아요. 저는 이제 워드프레스 취약점에 대해서는 여러 번 그 보안에 대한 중요성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보들이 너무나 잘 되어 있어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이제 같이 공유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워드프레스 같은 경우는 2021년도 웹사이트에 약 요 정도를 차지합니다. 생각보다 많이 차지를 하고 있죠. 이게 CMS 오픈 도구로서 제일 글로벌하게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근데 국내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 블로거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기업이나 여러 사이트에서 사용을 하고 있죠. 설치하기도 매우 편하고, 그 다음에 이제 테마하고 플러그인 같은 경우에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몇 개만 설치를 하더라도 그럴싸한 그런 웹사이트로 제공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게시판 같은 경우에도 플러그인들을 몇 개를 설치하시면은 굉장히 좋은 그런 기능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제 워드프레스 같은 경우는 점점 이제 사용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국내에서는 워드프레스 보안과 관련된 것들은 그렇게 연구를 많이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 기준으로는 그래요. 그냥 오픈 소스 도구라고 하는 거로 이렇게 함께 묶어 가지고 좀 이렇게 공유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악성 코드 같은 경우나 그런 걸 배포하는 사이트들을 보면은 이 워드프레스를 타겟팅으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나중에 또 거기하고 관련된 것들을 제가 보안 이슈를 같이 이야기하게 될 것인데, 이 워드프레스 같은 경우를 이제 사용자들이 사용하기 쉽게 되어 있고, 또 웹 호스팅 업체에서도 이게 무료로 설치를 해준 다음에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는 보안을 하지 않는 거죠. 그냥 설치한 그대로 이제 사용하다 보니까 이제 악성 코더들은 굉장히 좋죠. 왜 그러냐면은 요 워드프레스의 취약점들을 이용을 해서 거의 다 이제 악성 코드도 심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조작도 할 수 있고, 피싱 사이트도 만들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취약점 같은 경우도 2020년도에 보면은 150% 정도 증가했다고 나옵니다. 자세한 숫자는 이제 뒤쪽에서 언급을 하게 될 것이고요. 거의 다 대부분 이제 플러그인하고 테마 쪽에서 발생을 해요. 추가적인 기능과 그 다음에 어떠한 좀 보기 좋게 만드는 그런 기능들의 테마 쪽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거의 수치상 대부분은 이제 플러그인 쪽에서 발생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워드프레스 코어 쪽에서 발생하는 것은 1년에 뭐 숫자로 따지면 한 4개에서 5개, 정말 많으면 한 그 정도로 이제 발생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파급력, 우리가 보안 쪽에 대한 파급력은 워드프레스 코어에서 발생을 하면은 모두 다 위험한 거잖아요. 왜냐면 플러그인하고 테마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사용하지 않거나 삭제를 하면은 금방 고쳐지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전체 업데이트를 해야 하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요거는 한번 발생하면 굉장히 크다. 우리가 뭐 아파치 취약점, 뭐 로그4j 취약점, 이렇게 발생하면 굉장히 파급력이 크잖아요. 예, 그런 거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아래쪽에 이제 통계 쪽을 좀 보도록 할게요. 나머지는 여기서 이제 관련된 서비스들을 좀 소개를 하고 있고요. 뭐 관심 있으시면은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워드프레스 코어 같은 경우에도 2021년도에 보면은 4가지 정도의 보안 릴리즈가 있었다, 이렇게 정기적으로 좀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딱 보면 한 두세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패치를 하고 난 뒤에 또 뭔가 잘못 패치해가지고 바로적으로, 예, 바로 이렇게 패치가 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한 달도 안 돼서 이제 패치가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건 이제 오픈 소스 코드이다 보니까, 보통 로그4j 취약점 같은 경우는 오픈 SSL 취약점 같은 경우도 거의 비슷하거든요. 한 곳에서 취약점이 딱 발생을 하면은 A라고 하는 지점뿐만 아니고 걔하고 같이 좀 비슷하게 사용하고 있는 B라고 하는 지점, C라고 하는 지점들이 쭉쭉쭉쭉 나와요. 그래서 로그4j 취약점 같은 경우도 처음에 하나 딱 나오고, 그 뒤로 연달아서 3-4개 정도 나오고, 지금 이번 연도에도 계속적으로 현재 나오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도 워드프레스 같은 경우도 코어도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온다. 그러니까 오픈 도구에 대한 그런 장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취약점들을 여러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연구를 하다 보니까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 근데 거기에 반해서 또 많이 이제 사람들이 살펴보기 때문에 더 안전하게 점점 바뀌어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 이렇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PHP 메일러라고 하는 라이브러리 쪽에서 코어즈에서 제일 많이 심각하게 발생을 했다. 거기서 꼭 패치를 해라
라고 하는 부분들이고요. 그 아래쪽에 보면 이제 워드프레스하고 관련된 이제 버그 바운티나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패치 스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자랑을 하고 있죠. 그 관련된 오픈소스 개발자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런 공개 취약점이나 그런 버그 바운티를 해가지고 자신들이 많이 이제 버그 바운티 포상금을 줬다. 예, 이렇게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테마 취약점 같은 경우에도 이제 플러그인 취약점만큼 중요하다. 왜 그러냐면 테마 취약점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이 워드프레스를 사용하시면은 좀 아시겠지만은 한번 이렇게 설정을 하면은 쉽게 안 바꿔요. 이게 플러그인 같은 경우에는 작은 작은 기능들을 가지고 뭐 이렇게 사용했다가 뺐다가 그 다음에 이제 뭐 보안 패치가 나오면 정지했다가 사용을 아예 안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데, 테마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제 디자인과 관련된 부분들이고 전체적인 기능들을 이제 더 이렇게 메뉴나 그런 것도 설정하고 뭐 여러 가지 큰 기능들이거든요, 사실이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세팅을 하면은 웬만큼 잘 안 바꾸려고 해요. 바꾸기도 힘들어요. 바꾸기도 힘들고 또 다시 테마를 입히면은 또 거기에 맞게 다 설정을 또 메뉴도 해주고 막 그래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테마 같은 경우는 한번 설정을 하면은 이제 보안 취약점들이 발생을 하면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신경을 쓰고 다시 또 이제 설정을 해줘야 하는 건데, 이 테마 같은 경우는 보안 취약점이 나왔을 때 한번 바꾸고 나면 다시 설정을 해야 하는 그런 귀찮음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안 바꾸는 경우도 있고 보안을 잘 패치를 잘 안 한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데 요 취약점 같은 경우도 많이 발생을 하지는 않아요. 뒤에 통계를 보면은 한 10개에서 15개 정도, 예, 그 정도밖에 발생하지 않는데 플러그인 취약점만큼 당연히 이제 중요하다. 자주 안 바꾸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2020년도에서는 생각보다 많이 발생을 했네요. 예, 굉장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저는 한 15개 정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현재 보면은 예, 한 60개, 예, 60개, 70개 정도 예, 발생을 한 것 같습니다. 50개죠? 50개 이상의 테마를 식별했다. 그 중에서 많이 발생하는 취약점 같은 경우는 인증되지 않은 이미의 파일 업로드 옵션 삭제, 뭐 이런 것들이 있고, CVSS가 10점대예요. 이 CVSS라는 것은 얼마나 이제 위협적이냐, 보안적으로 위협적이고, 10점 만점에 10점입니다. 이게 한번 10점이 나오면은 누구나 이제 원격에서 시스템을 침투할 수 있을 정도의 심각한 취약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로그포제의 취약점 같은 경우에도 보통 10점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죠. 예,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9점 몇이었었어요. RC 취약점과 관련된 이게 아마 로그포제의 취약점 정도의 수준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CVSS 값은 상당히 다 이제 높은 값들이고요. 그래서 RC 취약점, 원격으로 코드를 실행할 수 있는 취약점들이나 인증 처리 미흡인데 거기서 파일 업로드까지 나오는 게 인증 처리 미흡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일 업로드 취약점과 관련된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나와 있어요. 파일 업로드 취약점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에 침투하는 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취약점이기 때문에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부분들이고요. SQL 인젝션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실무에서도 요즘은 SQL 인젝션은 생각보다 많이 나오지는 않는다.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크로사이트 스크립트 취약점도 얼마 안 나왔는데, 사실 플러그인 쪽으로 보면은 크로사이트 스크립트 취약점이 월등하게 많거든요. 그리고 실무에서도 이 크로사이트 스크립트 취약점 같은 경우는 아직도 멈추지 않고 있다. 왜 그러냐면 서비스하고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치명적인 그런 플러그인 관련 그 테마하고 관련된 취약점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플러그인과 관련된 것들도 심각한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플러그인은 올인원 SEO 플러그인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보면 300만 정도의 이상이 다운로드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플러그인들을 설치를 한 사용자들이 이 정도 된다는 소리겠죠. 뭐 중복이 되고 있겠지만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취약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생각보다 심각하겠죠. 인증된 권한 상승과 관련된 취약점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크로사이트 스크립트 취약점 같은 경우는 100만 건 이상의 다운로드 받았던 요거, 예, 워드프레스를 빠른 캐시로 플러그인하는, 예, 그런 것들도, 예, 많이 다운로드 되고 있다. 플러그인 취약점들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 라고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쪽으로 이렇게 쭉 내리시면 이제 플러그인하고 관련된 뭐 마켓플레이스에서 뭐 관련된 쭉 나오고 있고요. 문제는 뭐냐면 아직도 패치가 되지 않은 것이 20%에서 30% 정도 되고 있다 라고 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세 취약점들은 이렇게 살펴보고 되고요. 저는 전체만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체 취약점과 관련된 부분들만요. 자, 그래서 전체 취약점 같은 경우는 코어 쪽에서 0.58, 아까 얘기했듯이 테마는 6.6인데 플러그인 같은 경우는 거의 다 92%나 차지합니다. 거의 대부분이죠. 거의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플러그인 같은 워드프레스하고 관련된 취약점들을 여러분들이 찾을 때 exploitDB라고 하는 사이트 참고를 많이 하라고 했습니다. 요 사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공격 코드가 공개되어 있는 그런 사이트인 거죠. 그래서 워드프레스를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다 보면은 지금 현재 2022년도 2월 달만 하더라도 엄청나요. 이게 한 페이지가 거의 다 차지했죠. 한 페이지가 차지를 했습니다. 각각의 취약점들은 예, 당연히 좀 다르겠지만은 지금 현재 이분이 굉장히 많이 보여요. 예, 현재 이 신고하신 분들이죠. 예, 신고한 분들이 플러그인들 취약점들을 보면은 쭈르륵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딱 보더라도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트 취약점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죠. 예, 그래서 비율적으로도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트 취약점들이 많이 발생을 한다. 그 다음에 이제 플러그인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제 프리미어로 쓰는 플러그인들이 있고 그 다음에 프리 버전으로 쓰는 플러그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도 현재 프리 버전으로 쓰는 것들이 91.3338% 이 정도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여기에서 대다수의 취약점들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프리 버전에서 그만큼 많이 취약점들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아무나 이제 플러그인 프리 같은 경우는 누구나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바로바로 즉시적으로 반영을 할 수 있는 취약점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클로사이트 스크립트 취약점들이 대부분이에요. 지금 현재 보면은 약 50% 정도나 차지를 합니다. 클로사이트 스크립트 취약점이요. 그 다음에 CSRF 같은 거 취약점도 있고, SQ 인젝션도 나름대로 많이 있고, 파일 업로드 취약점, 그 다음에 인증 처리 미흡. 현재 인증 처리 미흡과 관련된 부분들이 생각보다 작아요. 사실 실무에서는 인증 처리 미흡과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생각보다 적다. 크로사이트 스크립트 취약점이 거의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버그헌팅 할 때도 크로사이트 스크립트 취약점들이 많이 나오는데 테스트하기가 이제 좀 수월하죠. 입력할 수 있는 입력값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버그헌팅 이 보고서 같은 경우에도 이제 버그헌팅이나 아니면 보고된 자료를 가지고 이제 통계를 내다 보니까 크로사이트 스크립트 취약점이 월등히 한 50% 이상 정도 차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RC 취약점들은 예, 별로 없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CV값 같은 경우에도 현재 보면은 이제 크리티컬, 굉장히 크리티컬한 것 가격 같은 경우 9.0에서 10점 같은 경우는 3.41, 그 다음에 하이는 요 정도, 그러니까 한 이 정도로 빨간색이 되어 있는 것이 한 20% 정도 차지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요 정도다. 그러면 이제 나머진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패치를 또 잘 안 할 수 있겠죠. 이게 보안 담당자 입장에서도 위험들을 어느 정도 그냥 수용을 할 수 있다면은 패치를 안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관심이 없는 거죠. 왜 크리티컬하냐, 크리티컬하지 않으면은 뭐로 패치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패치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보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통계들이 조금 있고요. 그 다음 오래된 취약점들 계속적으로 표적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오래된 취약점들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취약점들을 이제 패치를 안 했는데 생각보다 이제 이게 우리가 자동 스캔 있잖아요. 우리가 WP 스캔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워드프레스 취약점 할 때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도 최신 취약점들을 계속적으로 반영해 가지고 하지는 않아요. 그러면 오래된 취약점 중에서 많이 나온다. 특히 이제 관리자 페이지가 접근이 되는데 그거는 이제 취약점보다는 관리자 페이지가 항상 이제 접근이 되는 그런 페이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워드프레스요. 그리고 그 경로를 또 알고 있어요. WP 어드민이라고 하는 페이지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를 알고 있는데 그 사이트를 통해서 우리가 무작위로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이제 입력을 해가지고 관리자 페이지를 침투하는 경우들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취약점들이 이제 또 우수수 튀어나오는 경우들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것을 한번 쭉 보시기 바래요. 예, 쭉 보시면은 이 워드프레스 취약점이란 것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한다. 라고 아마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모이해킹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진로를 선택을 했다면은 사실 워드프레스 취약점 같은 경우를 분석하고 그거를 보고서를 작성을 하면은 굉장히 좋은 보고서가 아마 나올 겁니다. 그래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